안녕하세요. 1분 닥터 프레시성외과 홍종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부유방 흡입편인데 점점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부유방 흡입, 부유방 제거, 즉 겨드랑이 쪽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유선조직이 겨드랑이 쪽에 있을 때 실제 부유방이라고도 합니다. 대체적으로는 살이 많아서 일반적인 지방 흡입 방법으로 이 부유방을 제거하게 되는데요. 정말 유선조직이 남은 경우에는 절개나 내지는 진짜 부유방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. 내지는 지방세포들이 좀 남아서 점점 다시 생기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다시 한번 해야겠죠? 즉, 약간은 지방 조직들이나 나머지 조직들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살이 찌거나 약간 변화해도 다시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번쯤 다시 수술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1분 안성 1분 닥터 홍종현 원장이었습니다. 예뻐지고 싶어? 바비톡에게 물어봐. 뷰티는 바비톡.